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3년 현대자동차 마이티 2.5톤 차량입니다. 노랗죠? 바나나처럼 노란 게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마이티 차량이네요. 보통 노란색은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차량은 특이하게 노란색이에요. 왜 노란색일까요? 저도 몰라요. 자, 이 차량은 참고적으로 그 폐자원 재활용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한국말로는 고물상 고물상에서 사용이 된 마이티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쭉 보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요런 데 좀 썩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유리가 있으니까 킹캡이를 거시고 뒤에는 이제 오리지널 흰색인 흰색 적재함이 있고 그 밑에는 역시 좀 약간 살짝 노래요. 이 뒤에는 이 친구는 누구죠? 그렇죠. 리프트죠. 리프트 혹은 게이트라고 혹은 파워 리프트라고 그렇게 불리는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날개 쪽, 뒷날개 쪽은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앞쪽의 캐비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마이티 2.5톤 차량이네요. 한 번만 더 둘러볼까요? 지금 이쪽에는 라이트가 좀 깨져 있고요. 도움 밑에 쪽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채기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참고적으로 몽골이라는 나라로 수출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잘 되어지긴 했지만 향후 몽골에서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뛰지 않을까. 야, 여기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주유구를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도려냈네요. 아, 참 특이한 차인데. 자, 적재한 날개가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들 이 마이티가 2003년 정도 되잖아요. 이거 날개를 가르신 것 같은데 한번. 2003년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적재함 날개 상태인데 요건 아마 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상하영. 이 상하 보니까 예전에 상하영 알아요 여러분들? 상하영이 누구냐면 그 누구더라? 이소룡인가? 이소룡을 이렇게 표방했던 그 사진 상하영.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번호판은 아직 달려있고요. 아직 뜨지 못했습니다. 이 뒤에 요 라이트가 살짝 파손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라이트가 어떤 차와 이 라이트가 호환이 될까요? 아주 작은 차인데 어떤 차와 이 라이트가 호환이 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그 비밀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좀 구멍이 나 있는데 야, 이거 상태가 날개가 정말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갈았을 거예요. 이렇게 갈지 않고 2003년이 지금 이쪽이 차대에도 이렇게 부직이 나가지고 썩고 너덜거리고 이쪽 휀다도 다 너덜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개만 살아있을 수는 없어.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외형을 봤으니까 지금서부터 2003년 현대자동차 마이티 2.5톤 차량 저와 함께 지금보단 살짝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범퍼. 예전에 이 구형 마이티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범퍼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서부터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전에는 만지잖아요 그럼 탱탱탱탱탱 쇠소리가 나는 범퍼가 달려 있었답니다. 이게 누구지? 견인고리죠? 이 차의 군환을 위해 가지고 여기 견인고리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전면부 현대마크. 그 다음에 에어. 여기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데,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 저 그릴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실 이 장치가 있어도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아, 있구나. 저 안에 보면 라지에터 그릴이 있죠? 저 안에 있죠. 저 라지에터 그릴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바람을. 이게 뭐야, 얜? 왜 핸들 커버가 여기, 왜 핸들 커버가 있지? 잠깐만. 응? 이거 핸들 커버 아니야?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무슨 파이프 핸들 커버가 하나, 야, 이게 뭐냐,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핸들 커버가 왜 들어있어, 여기? 응? 파이프인가? 무슨 고무인가? 어쨌든 알 수 없는 무슨 핸들 커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신기한데?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아침서부터 전화질이야? 자, 이 전면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온다는 거, 그것은 제가 생명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전면부, 노란 전면부 보네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유리 굉장히 깔끔해요. 여러분들 이 마이티 유리 있잖아요. 이거 폐차장에서 잘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나 몽골 친구들이 스피어 파트용으로 다 싸그리 사잡아가가지고요. 국내에서 이 마이티 유리 구하려면 새 거로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자, 조수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부식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이티 고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이티도 있잖아요. 부식에 굉장히 취약한 친구고요. 이 문 한번 열어볼까요?
이 몸 밑에 뭐 사이드 발판 스텝 뭐 그죠? 이거 봐요.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 예측을 지금 라벨도 있고요. 그 라벨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쇠가 너덜거려서 나 오늘 왜 장갑을 안 꼈지? 다급하게 오느라고 장갑을 못 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부식이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이게 두더지가 판 구멍이 아니라 이게 부식이 내가지고 경화되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부식이 발생된 거죠. 자, 뭐 이거 보세요. 문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밑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부식이 날 수밖에 없냐면 이 물이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물이 고이고 여기서 점점 떨어지면서 여기 물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연 첨가가 안 된 철판이 부식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흉물스럽게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텐다 없어요. 없어. 여기 원래 이렇게 쇠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굉장히 민망한 경망스러운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장갑을 안 끼니까는 이 쇠를 좀 띄워보고 싶어도 이 파상풍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살짝 그냥 건드려 보기만 할게. 이렇게 덜렁덜렁 덜렁덜렁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린다. 이거 살짝 힘 팍 주면은 우두둑하고 다 떨어지겠죠. 자, 전면부 캐빈 괜찮아요. 수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 그런 썩은 차는 도대체 왜 해외로 보내는 거야 이 사기꾼 놈아,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적정 수준의 금액에 판매하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다 수리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현지에서 운행하고 판매되어질 차량들입니다. 자, 쭉쭉쭉쭉. 어우, 야 좋다. 이 적재함 날개. 야, 넌 A급이다. 넌 특 A급이다. 자, 그리고 이 차주분께서 누누이 강조해 주신 게 라이트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보면 라이트 있죠. 하나, 둘. 여기도 라이트 있고 세 개. 야, 라이트 진짜 많이 주셨네. 자, 전면부 라이트도 있네. 여기도 전면부 라이트도 하나 있고 후면 라이트 있고 또 전면부 라이트도 있고 그 스피어 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백밀러도 하나 있네요. 이 차주분의 아주 귀하디 귀한 사랑을 먹은 마이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살려면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분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저 뭐냐? 저 뭐지? 자, 이 차량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폐자원, 즉 고물상에서 운영이 된 차량이고요. 각종 찌든때 기름때들이 즐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이 있네. 이걸로 밥 먹으면 밥맛이 좋을까? 아유, 별로다. 자, 밑에는 알 수 없는 신비의 노랑 바구니가 하나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주행 중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덜렁덜렁이라서 약간 위험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주유구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로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이게 원래 여기 있는 친구가 아닌가? 현대에서 원래 출고할 때 여기다 주유구를 꽂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유통이 지금 원래 여기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워셔로 막 잡아놓고 지금 철사로 막 묶어놓은 거 보니까 보이시죠? 와이어링 해놓고 그런 거 보니까 다 용접해놨어요. 아마 이 주유통은 원래 여기 위치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잠깐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쭉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바로 이 하부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마이티 영상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장갑을 안 껴가지고 이 마이티는 이 하부 여기 있죠. 이 차대가 썩으면 안 돼요. 저 차대가 썩고 너덜거리고 부식 나고 구멍이 뚫리면 그 차량은 더 이상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들 이 적재 공간에 적재를 하게 되면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 차량은 지금 2.5톤이죠? 그렇죠. 이 차량은 2.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이 밑에 이 적재 메인 프레임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식이 있고 구멍이 나고 너덜거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2.5톤을 띄는 순간 차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보통 외국에서 즉 이 차량을 구입하는 몽골 쪽에서는 이 차량이 2.5톤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톤, 6톤을 싣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원래 그래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초과 적재합니다 외국은. 여러분들 저 가끔씩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이라크에서 박격 봉고 쓰레기 다 싣고 다닌다고.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루트로 그 사람들이 그 차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군수 물자에 막 쓰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차 정말 좋습니다. 말이 1톤이지 한 5톤까지 적재 가능하고요. 5톤까지 오바 한 3톤까지 적재 가능하고 얘도 말이 2.5톤이지 한 5, 6톤 적재 가능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차 튼튼히 잘 만들고요. 기본만 좀 안 돼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차량으로서의 구실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부에 무식 없죠? 요런데 요런 구멍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출고때 난 구멍이에요. 아셨죠? 어떤 뭐 차주분이 구멍을 드릴로 뚫어놓은 게 아니라 원래 출고 때 이런 형상의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완벽해요. 맞다 이거. 저감장치 탈착해가지고 이 파이프가 저감장치 탈착한 후에 이거 깜등이 되는데 자 이게 저감장치 탈착 후에 차주분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은 거네. 이 손 깜등이네. 자, 장갑을 너무 급한 나머지 몽골치들이 빨리 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다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준비된 게 없네요. 자, 볼트는 24볼트 되겠죠. 배터리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미친 듯한 심장에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도 역시 흉물스럽네요. 노스텝 밟지 말란 얘기죠. 하지만 난 밟을 거야. 스텝 바 스텝. 오 베이비. 죄송합니다. 달팽이관이 여기 하나 있지. 이 달팽이는 뭐예요? 빵빠레인가? 자, 여러분들 일단 빵빠레가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잘 안 들리는 소리 보청기인가 이렇게? 귀에다, 잘 들리는데? 이걸 귀에다 갖다 대는 순간 잘 들리는데요? 여보세요? 근데 달팽이 하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도 역시 그 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네요. 이런 식으로 다 터져 있고, 흉물스럽게 모양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녕이에요. 얘도 안녕 안녕 이런 식으로 덜렁거리고요. 운전석에 비해서 조수석은 여러분들이 왜 깜짝이야. 이 운전석에 비해서 이 조수석이 깔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딩동댕. 자, 운전석에 비해서 조수석은 문을 열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을 연 후에 물이 고여있는 그런 현상들이 적다 보니 이런 식으로 부식이 이쪽에는 살짝 산 게 있지만 이런 데는 거의 출고 때와 비슷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닳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쳐주고 조여줘야지만 반드시 원래 태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결국에는 썩고 부식나고 너덜거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차 잘 만들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부식 없는 대한민국의 차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라이트 약간 파손이 됐고, 아까 전에 차주분께서 스페어용으로 준 거 우리 볼 수 있었죠. 그것도 살짝 기스가 났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차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못 봐요. 오직 중고차 수출 박준규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차량을 선사할 수 있고요. 왜 이런 차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눈여겨가 될 수 있냐면 사실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볼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운행 중인 차량들은 우리가 얼핏 십시일반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정확히 군데군데 쏙쏙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흔치가 않아요. 신차들은 많이 있죠. 이렇게 담벼 꽁초가 많이 있어. 신차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중고차, 특히 지금까지 갓 운행되어진 따끈따끈한 이런 중고차를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건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인색해. 조회수는 1000건이 넘는데 좋아요는 막 30개 20개가 뭐야. 지금 한번 협조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 그래야지 내 추천 뜬단 말이야. 물론 뭐 그게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고생을 함으로써 보상을 약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보다 더 금상첨화 없는 거 없지 않나요? 이야 뭐지 반찬 카드는? 자 지금부터 탑승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살짝 맛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왜 보여드리냐면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실내예요. 지금 여기 뒤쪽에 선반도 있고 지금 요거는 작업일지 같은데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자료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폐기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폐기물 차량이고요. 설마 용돈이? 어이? 이거 뭔지 봐. 피상금이 뿅 없네. 자 시동 한번 걸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극도로 싫어하는 시트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돼. 지금 몸에서 막 닭살 올라와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물 시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특별한 성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직물시트는 정말 싫어요. 일단 키가 무슨 토르망치 같이 생겼고요. 짚고 와가지고 살짝 또 왜 이러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또 왜 이러니? 키가 안 아닌가 이거? 이 키가 아닌가 본데? 키가 사무실에 있나? 아이 패스! 아이 귀찮다. 야 이게 키가 아니라 이거 키가 왜 안 되지? 패스! 아이 키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사무실에 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일단 핸들 살짝 돌려보고요. 자 주행거리 477,559km 이제 갓 주행한 2003년 마이티. 그 다음에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이 안에 거의 쇠가 보이는 경지까지 이런 굉장히 알뜰하고 살뜰하게 사용되어진 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는 거의 뭐 뼈만 남았어요. 뼈만. 사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좀 져가지고 두툼해야 될 핸들이 여긴 뼈만 남았어요 지금. 이런 데는 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련을 겪고 이 친구가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이 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어봉 이상해요. 좀 약간 순정 기어봉은 아니고요. 사제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기어봉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마이티는 있잖아요. 변속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단이 있잖아요. 그게 1단이 아니라 이 마이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후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놓는 게 몰라. 1단인가? 모르겠다. 자, 몰라요. 그거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조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이쁘게 잘, 이거 뭐지? 결빙이 뭐지? 전면부 열선인가? 결빙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야, 얘가 저 라이트 열선이. 어우, 뭔지. 어우,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I don't know. 골로 솔드 아웃.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급해서 급해가지고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솔드아웃.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이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오전에 업무도 너무 많이 밀려있고 이것저것 바쁜 와중에서도 또 이 친구는 바로 몽골 친구가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촉각을 다투는 상태에서 촬영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그런 릴렉스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급해진 걸 볼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때요? 내 삶의 역사 한 부분에서 이런 노란색 마이티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갓 주행해온 그 따끈따끈 상태로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 잘 무사히 긍정의 힘으로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유지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싶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친구야 몽골 가서 미친 듯이 100만 킬로까지 더 달리렴. 안녕 고생해.